Bag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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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one. Passport. Passport.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은이 형 제니입니다. Hi, everyone.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입니다. Welcome to the show. Board. Board. 그래요, 제니 씨. 여행은 어떠셨어요? 말도 마. 왜요? 이거 웬일이에요? 떠나기 전에 너무 기쁘고 너무 활발했는데 갑자기 좀 지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전 시간에 배운 공항에서 입국 수속하는 영어 덕분에 네. 너무너무 공항을 통과할 때까지는 신나게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나갔거든요. 근데 딱 도착해가지고 입국 심사를 봤는데 그 영어를 안 배워갔잖아요, 제가. 그 오늘 것까지 배우시고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걸 안 배우셨네요. 조금만 참으시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여행은 다시 한번 떠나시고요. 오늘 대신에 열심히 학습을 해주시면요. 다음 여행을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럼 그림부터 함께 볼까요? 그럴까요? 처음 비행기를 타본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젠 입국 심사 과정을 알아봐야죠. 여성 한 분이 긴 비행기 안에서 조금은 피곤하셨는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아, 외국인 전용 줄에 서셨군요. 줄을 잘못 섰다고 입국 심사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짐이 좀 무거워 보이는 분은 한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 여권을 들고 있네요.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자신의 국적을 밝히는 것이 입국 심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먼저 국적 확인된 남자분은 무슨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네요. 남자분의 스타일과 손에 들린 가방을 보니 아무래도 사업차 방문하신 것 같죠? 얼마나 머물지 말해주는 것도 입국 심사 과정의 기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국 심사에 필요한 영어를 배워볼까요? Let's go! 자, 조감도에서 보신 거는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 장면이었죠? 네. 제니 어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앤드류 너무해요. 진짜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망신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난 안 되나 봐.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자신 갖고, 지난번에도 자신 갖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용감하게 다시 해보세요. 네, 그렇죠. 저 제니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진짜 문제 없나요? 그래요,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요. 더욱 씩씩해진 제니하고 함께 우리 조감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오케이. 노래 못 부르는 거 왜 문제 없어요? 아, 맞다. 노래 부르는 게 영. Anyway. 나 노래 잘하지 않았나?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집중을 해주시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Let's get started. I'm from Seoul, Korea. 자, 처음 그림을 보시면요. 외국인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뭔가를. Foreigners Only라는 표지판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자분이 약간 겨뚱하시는 거 보니까 잘못 온 것 같아요. 그죠? 실수했나 봐. 그 그렇죠. 표정인데요. 딱 그 표정이죠. 네. 그래요, 제니 씨.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orry, ma'am. You're in the wrong line. This is for foreigners only. Sorry, I didn't read the sign. 그래요, 딱 그랬었죠. 사인이 있다 그랬었어요. Foreigners only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누구만을 위해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죠? It starts out with this is for and then ends with foreigners only. Now, foreigners only is going to connect 연음이 되는 거죠. Foreigners only. Only. Repeat after me. Foreigners only. Foreigners only. Foreigners only. And in the beginning they say this is for. This is for foreigners only. Repeat after me. This is for foreigners only. This is for foreigners only. This is for foreigners only. Good job. 생각보다 저희 잘하죠? Yes, I'm impressed. 근데 저 이런 사인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 있잖아요. Mm-hmm. 거기 버스 only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같은 right. 거죠. Exactly. Buses only. 그 사람 그만 쓸 수 있는 거. 어른이용. For children only. 그렇군요.
전 어린이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Only for Jenny. 제니만을 위해서. 아, 제니용. 제니용. 오케이. 그래요. 제니용도 있나 봐요. 그죠? 그래요. 다음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면요. 어떤 입국 심사원이 뭔가를 받고 있는데 여자분께서 대한민국 여권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 오셨나요? 여쭤보니까 여자분이 대한민국 여권을 주시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Okay, good morning. Where are you from? I'm from Seoul, Korea. Okay,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Here you are. Okay, 자, 여기에서요. 나는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고 있죠? 서울,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요. 자, 스티븐 씨는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저는 I am from the LA area, Orange County, right? One thing that Koreans have a tendency to make a mistake on is they forget the preposition. 여러분, 전치사 잊지 마세요. 가끔씩은 where are you? 이런 말 나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where are you? 나와요. 그럼 어디냐고 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where are you from? Okay, everybody repeat after me.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또 전치사 생각할 수 있는 부분 I'm from Seoul, Korea. Okay? I'm from. I'm Seoul, Korea 아니고 내가 서울 아니다. 서울이다 아니라 I'm from Seoul, Korea. 서울에서 왔다고 해야 돼요. I'm from Seoul, Korea. Repeat after me. I'm from Seoul, Korea. I'm from Seoul, Korea. I'm from Seoul, Korea.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스티븐 씨. 네. 한국 사람들이 서울 그러는 거하고요. 외국 분들이 서울 그러는 거하고 다르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서울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미국 사람들 서울 발음은 잘 못할 때 많죠. 네. 미국 사람들도 발음은 우리 없잖아요. 저도 발음 많이 꼬이는데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서울 하기 엄청 힘들어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그 모음 딱 하나 있어요. 소. 오케이? 소. 서울 대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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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I'm from Seoul, Korea 그러면은 Seoul 이거는 서울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쉬운데요? 서울보다도 그래. 발음이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면 안 된대요. 그죠? 자, 그 옆으로 보니까요. 여자 이제 세 가는 분이 남자분한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오셨나요? 이 방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손에 뭔가를 쥐고 계셨어요. 뭘 들고 계셨죠? 서류 가방이요. 그렇죠. 그 007 가방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딱 네모난 서류 가방을 들고 계신데요. 아마도 사업자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남자분이 손가락 하나를 갑자기 딱 들으시면서 딱 한 일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2주였으면 두 개를 들었을 텐데 1주 같아서 하나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kay,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I'm here on business. Okay,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고 물어보죠.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For about a week.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었어요. 그죠? 근데 나는 뭐뭐 때문에 왔다. 목적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스티븐 씨? Of course, the 출입국 관리소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싶겠죠?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유가 뭔지 제일 중요하니까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라 그래야겠어요. 따라해보세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답은 I'm here on business이었죠. 그 I 보고 그 뒤에 나오는 조그만 apostrophe하고 그 무시하면 안 돼요. I'm 해야 돼요. I'm on business. 그리고 전치사 역시 중요하죠. On business. 사업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I'm on business. Repeat after me. I'm on business. I'm here on business. I'm here on business.
근데 I'm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애교죠. 애교 부리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더 쉬울 것 같은데. I'm here on business. I'm here on business. 애교 부르는 사람한테 더 쉬우고 우리 남자들한테 조금 더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은 큰일 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아니 입국 심사 통과할 때 더 잘 되지 않을까요? I'm here on business. 만약에 그 심사원이 여자분이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겠죠? 예,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딱 일주일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까 I'm라 그랬죠. 이번에는 I'll.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I'll be here. 미래형이에요.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일주쯤. 정확히 아니라 about 뭐뭐으니까 그 정도. Okay?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Repeat after me.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근데요, 여기에서 스티븐 씨가 할 때랑 저희가 할 때 약간 다른 게 있었어요. 저희는 for about a week 그런 식으로 끊어서 읽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스티븐 씨가 읽을 때는 통째로 들리거든요. 잘 따라하셔야 돼요. 우리 영어에서는 한국말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국말 배웠을 때. 한국 사람들도 다 한 문장은 쭉 한 단어처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똑같이 해요.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죄송해요. 아, 연음 같은 그런 느낌이겠군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럼 뭐 간장 공장, 공장장 그런 건가요? 그럼 연습 그거 연습하는 거죠. 제가. 우리도 연습해야겠네요. 영어 연습. 글쎄 말이에요. 연음. 연음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고요. 자, 다음 거를 보시면요.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수속이 다 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여권이 있습니다. 그 세관 절차를 끝내고 여권이 있다 그러고 보통 그 세관원들이 자, 여기에서 즐겁게 지내세요. 자기 나라를 방문해 준 거니까 즐겁게 지내라고 말을 하겠죠. Okay, fine. Here's your passport. Enjoy your stay. Have a good day. 그렇죠. 여기에서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꼭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표현인데요. 표현이 이것뿐이 없을까요? 당연히 이것뿐 아니죠. 또 있는데 우리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take it easy 라는 표현 잘 써요. take it easy.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고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그래요. 통반대예요. 또 그 회사에 나갈 때 퇴근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수고해라고 하나 안 하고 don't work too hard 너무 수고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아무튼 take it easy 좀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repeat after me. Take it easy. Take it easy. Take it easy. And how about don't work too hard? 한번 해봅시다.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아주 잘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저희한테도 항상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살살해, 살살. 저 아직도 수고하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너무 불편해요. 다른 사람한테 수고해라고 하는 거. 불편해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인사를 이렇게 받을까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짐을 맡겼잖아요. 네. 근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맞아요. 짐을 찾아야죠.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Okay, excuse me.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Go that way, sir. 저쪽으로 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뭔가를 갖고 오는 거를 픽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표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스티븐 씨? 그렇죠. Yes. Normally we can say pick up a pen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You're lifting something up. But you can also say pick up for get. I'm going to get my brother. 제 동생을 데리고 올 거라고 하고 싶으면은 I'm going to pick up my brother. You're going to pick him up. You're going to get him. Same thing. Here, baggage. Okay? Excuse me,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Repeat after me.
Excuse me,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Excuse me,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Excuse me,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And the last expression there is very easy. 쭉 저쪽에 가라. 그렇죠? Go that way, sir. Repeat after me. Go that way, sir. Go that way, sir. Go that way, sir. 아주 잘하셨습니다. Good job. Now, you must memorize that expression. 꼭 이 표현 외우세요. 이 표현 외우면은 항상 쓸 수 있죠. 외국인들은 보통 길거리에서 만나보면은 위치 좀 물어보고 있죠. Easy expression for you. Go that way, sir. 그 자세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디 쫓긴지 알면은 그냥 저쪽에 가라. 그 충분해요. Okay. 아니 얼마나 머니 계속 가면 어떡해요? 멈추지 않고 좀, Go that way, sir. 좀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어? That's it's okay. That's enough. 맞아요. 그냥 이거 한 문장만 알아도 길을 뭐 가르쳐 주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들 익히셔갖고요. 외국인들한테 나쁜 인상을 안 주도록 저희가 노력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도 이렇게 쭉 하는 거 잊지 그래요. 마시고요. Go that way.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입국 심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어떤 예. 것들을 기억하면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면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조감도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맨 왼쪽에 보시면 어떤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남자분이 손가락으로 어떤 푯말을 가르치고 계신 말이 있었어요. 네. Foreigners only라는 푯말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네. 그 옆으로 보면은 입국 심사원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여자분이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옆좌석으로 쫙 가보니까 봤다. 어떤 가방을 든 근데 그냥 가방이 아니라 007 가방이었죠? 007 가방을 든 남자분이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서 계신 사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이 문장들을 스티븐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okay, sure. 간판 가르치면서 foreigners only 뭐라 그랬죠? This is for foreigners only.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거기 패스포트, 여권 가지면서 내는 것이 뭐 나왔죠? I'm from Seoul, Korea. 그렇지. 대한민국의 패스포트 내밀면서 I'm from Seoul, Korea. And then 007 가방? 뭐 나왔죠? I'm here on business and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자, 상황별로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공항에서 왜 이렇게 쩔쩔맸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네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제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여행부터는 꼭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꼭 그래봐야겠어요. 그래요, 스티븐 씨. 우리 우울해 보이는 제니를 위해서 약간 음악을 들으면서 채팅을 해보는 게. 신이 나는 챈트 뭐 해드릴까요? 그래요. 오케이, 신이 나는 챈트 좀 들어봅시다. Chant, chant, chant. This is for foreigners only. This is for foreigners only. This is for foreigners only. I'm from Seoul, Korea. I'm from Seoul, Korea. I'm from Seoul, Korea. I'm here on business. I'm here on business. I'm here on business.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야, 역시 챈트 시간 언제나 해도 즐거운 것 같아요. 또 끝났었네요. 제가 또 감을 못 잡고 챈트가 끝난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앤드류가 음악 삼매경에 빠졌네요. 아, 글쎄 말이에요. 저번에는 제니가 빠졌었는데. 그러게.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요.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을 한번 우리 배워볼까요? 그럴까요? 그래요. 아까 전에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용이죠. 그렇죠. Only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You have to do this.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체 연습 같은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아까 또 다른 예들을 주었죠? This is for children only. 난 예 주었죠? 어린이용. Everybody, repeat after me. This is for children only. This is for children only. This is for children only. Also, there are places that are for students only. 특히 대학교에서는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곳이나 뭐 물건이 있죠. There you'd say, this is for students only. Repeat after me. This is for students only. This is for students only. This is for students only. And our next expression, I'm here on business. Remember that one? 아, 예. 그럼요. I'm here on business. You can also be on vacation. Okay? 그 전치사 붙이는 것도 기억하세요. On business, on vacation. So, repeat after me for this express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Okay, vacation 뭐 여행, 방학 그 여러 상황에 쓸 수 있죠. Vacation 이란 말. 또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고 싶으면은 I'm here to study. 전치사가 바뀌어요. I'm here to study. Please repeat after me. I'm here to study. I'm here to study. I'm here to study. 그리고 결국은 기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I'll be here for about a week was the original expression. Let's say you're going to stay even shorter. I'll be here for about a couple of days. A couple of days, 뭐 2, 3일 정도. Okay? I'll be here for about a couple of days. Repeat after me. I'll be here for about a couple of days. I'll be here for about a couple of days. I'll be here for about a couple of days. 기간이 조금 길었다면 한 달쯤 어떨까? Good? Okay. I'll be here for about a month. Repeat after me. I'll be here for about a month. I'll be here for about a month. I'll be here for about a month. 근데 여행을 하려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쭉 둘러보려면은? 좋겠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잘하면은 뭐 2주 될 수도 있는데 한 달 못해요. 그랬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아하, 알았어요. 한 달 정도에서 푹 자다 왔으면. 그래요. 근데 스티븐 씨는 만약에 진짜로 시간이 나서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떤 나라를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도 전라남도 못 가봤어요. 전라남도. 다른 나라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전라남도 가보고 싶어요. 엄청. 전라남도 좋죠. 제가 가봤는데요. 진짜요? 음식도 맛있고요. 다 그럴게. 그래요. 예술이에요. 그럼 이번엔 제니는 어디를 가고 싶으신데요? 저요? 뭐 저는 뭐 밤거리가 아름답다는 뉴욕도 가보고 싶고 또 신사가 많던 영국도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솔로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영국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기우는 것 같아요. 혹시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남자 승무원이라도 만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잘 돼요. 뭐 제가 뭐 두 분 뭐 양복 이렇게 좀 한벌? 잘 되면 그런 거 있나요? 자, 두 분한테 영어를 배웠으니까 제가 그 정도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요. 스티븐 씨 그 말에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감동 아니라 제가 지금 불안해요. 시간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벌써 야, 저희가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안타깝네.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오늘 밤 자리에 누우셔가지고요.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들, 영어 표현들 이렇게 머릿속에 조감도 그리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영어들 전부 다 여러분들 거 될 겁니다. 좋죠. 조감도에서 나온 그 키포인트 있잖아요. 그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갖고 잠자리에 누워서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걸요. 그래요, 오늘 열심히 해주셨고요. 스티븐 씨 수고해주셨고요. 제니 씨도 수고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수고하지 않았나요? 수고했어요. 예.